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의 이 대장동 개발 현장 그 좀 떨어진 곳에 공원 지역에 가서 자신의 이 치적이라고 자랑한 것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혀를 차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현장에 본인이 직접 가서 이게 내가 잘한 것이다. 자, 이게 지금 내가 하지 않았으면은 국민의힘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민간 개발로 다 들어왔을 것이다. 본인이 했기 때문에 자, 이 민간 개발에서 이 공적인 이익으로 성남시 도시개발 쪽으로 5천억 원 이상 왔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이걸 전체 민간 개발로 하자고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믿겼어.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걸 두고 야, 이 현장에 가서 저런 소리를 과연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현장에 가서 잘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의 멘탈이 얼마나 될까? 자, 이걸 놓고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고 있는데 진중권 전 경남 동양대학교 교수는 자, 이걸 보면 조국 전 교수는 자, 진짜 애교이고 지금 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황을 보면 정말 이분 인생은 독특하다. 진짜로 독특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독특하다는 이야기지 정말 이 인성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저걸 잘한 거라고 자랑하고 현장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한 것입니다. 자, 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장동 결합개발 현장에 간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비리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는데 그걸 외려 치적이라고 자장하고 있다. 자, 자화자찬하고 있다니까 말이 안 된다. 이분에 비하면 조국은 애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을 그동안 우리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비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미안해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는 그 조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자, 그런 조국이 지금 여기에 비하면은 애교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빵점 맞은 낙체생이 내식으로 채점하면 100점이니까 우등성 달라고 우기는 격이다 하고 진중근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이날 오후에 대장동 개발 사업자 비용을 부담하는 결합 방식으로 조성을 시작한 성남 제1공장, 제1공단 근린공단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대장동과 약 10km 떨어진 곳인데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대장동 개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결합 개발 방식으로 조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 5,503억 중에 자, 2,761억 원이 투입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 5,503억도 이 국민의힘에서 가져갔으면 자, 민간업자에게 다 돌아줬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이 민간업자들에게 뭐 5천억이 갔다 1천억이 갔다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민간업자 특정인에게 이렇게 천문학적인 혜택을 주느냐. 김만배, 남욱, 그리고 유동규, 뭐 여기에 정령학 이런 사람들에게 왜 이 천문학적인 혜택을 줘가지고 그게 성남시장이 행정권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특혜를 줬다. 특혜. 그러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특혜를 줌으로 해서 민간인들이 1000배 가까운 수익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본인은 거기 가서 지금 온 국민이 이게 문제 있다. 특검을 가야 한다. 이재명의 책임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 쭉 가가지고 내가 잘한 것이다. 나의 취득이다. 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재명은 이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관련 현장을 찾은 것이 이번에 처음인데 대장동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 뭐 이런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 이익을 이용해서 개발 사업과 관련 없던 구도심 지역의 공원화까지 이뤄낸 공공환수 모범 사례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선전했으니까 자, 국민의힘에서 보면은 본인이 얼마나 밉겠어. 이렇게 그 이야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 있던 현장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재명에 대해서 물러가라. 이재명 특검 받아라. 이재명 사퇴하라. 이렇게 거센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싹 돌려가지고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을 편에 서서 그렇게 이 잘한 거라고 사랑하고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석했던 항의하는 주민들이 거기 동행했던 국회의원들 보고 얼마나 헤쳐먹었어, 얼마나 쳐먹었어 이렇게 거센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언론에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거세게 항의했다는 내용 자체를 지금 보도하지 않고 있는 언론입니다. 그러면서 이
진중권 전 교수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 하는 의혹을 언급하면서 자 황무성 자르기 방식을 보라. 이게 전형적인 마피아 보스 수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수라 더하기 영화의 Catch Me If You Can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영화 아수라 보면 거기 뭐 조폭 개발업자 그리고 타락한 뭐 검찰 경찰 이런 거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래서 이 안남시장이라고 하는 박선배가 안남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안남시가 지금의 성남시 아닌가. 그러니까 그걸 모티브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기 조폭의 영화 아수라 영화와 꼭 빼고 받은 그대로 복사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지금 밑에 있는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자기 이 사업하는데 방해해야 되는 사람 물러가라. 자 사장의 명을 받아서 왔다 이러면서 압박하고 급박하고 자 빨리 안 물러가면 박살난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 유한기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정진상 이런 사람들이 그런 관련돼 있다고 황무성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폭로를 했습니다. 본인이 녹취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도 압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자 위에 이제 사장 보고 물러가라고 급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자 이런 현장에 간 이 이재명이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자 이게 얼마나 자기가 지탄받고 욕먹고 온 국민들이 여기 특검을 하라 하는데 거기 벌써 나타나가지고 있는 거 보고 야 역시 이재명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구나. 이 성격이 어떻게 돼 있길래 이런 비난을 받고도 그 꼼짝도 하지 않고 거기 눈도 깜짝하지 않고 나타나는가. 그래서 국민의힘은 범인은 항상 현장에 나타난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로도 부족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다 조폭과 연계되어 있거나 아니 조폭의 나라 안철수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폭이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된다. 조폭이 청와대에서 근무하거나 대한민국 곳곳에 이렇게 정신병원이 더 많이 들어서거나 그죠? 정신병원에 더 많이 들어서거나 자 욕설이 난무하게 되고 이런 나라를 지금 만들겠다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거 보니까 너무나 우리 국민들의 민도가 정말 낮다, 한심스럽다. 그리고 이재명의 이런 멘탈이 정말 대단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선택하고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